남창희 씨 이제 제가 안지도 오래됐고 예전에 뭐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무한도전 이후에 제가 이 그 프로그램을 KBS에서 원래 시작을 했었어요. 맞아요. 이게 평균 이하의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지존에 있는 그 어떤 그 고수에게 이제 도전을 해서 그렇죠. 이런 프로에서 이제 제가 남창희 씨를 처음 이제 프로그램에서 같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스피드야에서 이제 남창희 씨가 젊을 때고 해가지고 맞아요. 스피드가 굉장히 좋아서 그런 걸로 좀 캐릭터를 잡았어. 좀 그랬었죠. 예. 스피드의 제왕 남창희 씨. 빠르다. 좋아. 좋아. 빨라.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좋아. 좋아. 야, 창희 발 몇 개야? 안 보인다. 안 보여. 아! 안 보여. 아! 그때 저한테 창희야, 스피디야 이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창희야, 스피디야를 많이 여쭤주셨어요. 근데 저는 유재석 씨에게 놀란 건 사실은 캐릭터를 진짜 잘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 100m 17초거든요. 저 100m 17초거든요. 안 빨라요. 진짜 안 빨라요. 예. 안 빠른데 저한테 스피드 캐릭터를 만들어주신 분이 유재석 씨. 어, 그렇지. 예. 맞아요, 맞아요. 그 난 놀랐어요. 어? 아니, 나한테? 내가 스피드라고? 예, 저. 아, 왜 이렇게 느렸어? 저 원래 느려요. 저 나보다도 느린데 17초. 저 17초에 되게 느려요. 아, 나 그걸 모르고 내가. 그래서 그렇게 캐릭터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계속 저는 어쩔 수 없이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계속 뛰었어요, 그 방송에서. 아, 그래요? 예. 아, 얘기를 하지. 아, 그런데 그 캐릭터가 너무 좋잖아요, 스피드 캐릭터가. 아. 예, 그래서 저는 계속 고수를 했죠. 그 예. SNS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 조셉도 그렇고. 예. 좀 조셉 SNS를 뭐 자주 보지는 않지만 가끔 보면 아, 너무 지루하다라는. 아직도인데 그에 못지않게 정말 노잼이 또 우리 남자이지. 어제도 SNS에 저 그냥 아버지랑 같이 그래 봤어요. 지하철역 걸어가는데 마침 그 뒷모습이 발걸음이 똑같다고 어머니가 이걸 올렸어요. 그냥 뭐 아버지와 나 해서. 근데 또 어떤 분이 아버지랑 지하철로 이렇게 움직이는군요. 이렇게 했나 봐요. 그 지하철 통해서 백화점 가는 길이었어요. 거기다가 태그를 현대백화점을 걸었어야 돼요. 요즘은 정확하게 조셉 정확하게 해야 돼. 맞아. 근데 가끔은 형님의 이런 관심이 후배들에게 되게 부담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알지. 아니 알고 하는 거야. 아, 너무 놀라요. 사실은 가끔 진짜 내가 남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안 봤으면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냥 나도 근데 그걸 꼭 보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너 그렇지. 랩을 하더라. 제가 정책을 랩으로 방송하는 좀 방송을 했었거든요. 너 랩을 하더라. 그런 건 어떻게 돌리다 찾는 거예요? 아니면 돌리다 찾는 거죠. 돌리다. 야, 아,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예, 예. 찾으려고 돌리는 거예요. 나왔다. 아, 오케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캡처해서 보내죠. 네. 예. 아, 대단하십니다.